드로잉을 배달하는 데일리 드로잉의 디디입니다. 오늘은 열대어를 그려보았어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열대어의 몸을 그릴 건데요. 하트가 옆으로 있는 것처럼 그려주세요. 이렇게 하트를 뒤집어서 옆으로 돌려놓은 모양이 되었죠? 여기에 이제 입술을 그릴게요. 입술, 그리고 눈을 그려주세요. 동그란 눈이 되었죠? 이제 여기에 줄무늬를 그려넣을 거예요. 줄무늬를 일단 굴곡이 있게 그려주세요. 그리고 이 하트의 볼록한 부분으로 이렇게 이쪽도 이렇게 그려주고요. 이쪽으로 점을 찍어주세요. 다섯 개 정도 찍어주었어요. 지느러미를 그릴 건데요. 지느러미는 위쪽으로 날렵하게, 아래쪽으로도 날렵하게 그려주고요. 꼬리 지느러미는 퍼지게 그려준 후 이렇게 마무리하고 역시 뾰족뾰족한 무늬를 그리고 선을 하나 더 그려줄게요. 여기에 무늬를 그려서 화려하게 나타내요. 여기에 아가미만 이렇게 그리면 열대어가 완성되었어요.